오죽하면 우리 오늘 하남 가밀지구 최윤호 총회장이 모셨는데요. 이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화제가 되는 현수막이 바로 우리 가밀지구 주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입니다. 와, 송파 쪽에 송파동이 있습니다. 장모님 아파트 60평대 고급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시점은 장모님 때문에 지켜주고 종점은 처가 땅 때문에 변경했느냐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. 이 사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수막이었습니다.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. 저는 그런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수년간 수만 명이 시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걸 묵살당했을 때 이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? 또 원한대로 갈 줄 알았는데 55%나 변경돼서 갑자기 태촌면 쪽으로 수십 개의 터널과 다리가 더 생기는, 아니 갑자기 지질 때 그 광주 시민들 태촌면 분들의 걱정 우려는 얼마나 크겠습니까? 이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정말 중대한 특혜 비리 이슈이고 뭔가 도저히 우리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또 양평 군민들하고도 더 소통 협력해서 이 문제가 시점부는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강화 쪽에 IC는 생기고 그다음에 양서면도로 온안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홍천까지 연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오래됐는데요. 연결하고 그다음에 예타한 대로 또 전진선 지금 군수가 군의 의장 시절에 발표한 걸 보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책까지 해소하는 걸 목표로 본인도 촉구를 했던데요. 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. 기자님들께서도 그 점 꼭 더 제대로 함께해 주시고요.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최은순 씨 일가땅이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됐는데 왜 그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? 기자님들께서 국민들 대표해서 묻고 또 물어주십시오. 저희들이 묻고 싶으면 저희는 만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? 들어주지도 않잖아요.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기자님들은 용산 집무실 출입하고 행사장에서 보시니까 어떻게 두 달 동안 이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, 정말 주민들, 국민들의 고통이 그다음 분노가 솟구치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마디도 해명을 안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묻고 또 물어주십시오.